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출판 분야 중에서 박유정에서 책을 내고 있는 국어국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박유정 출판사에서는 국어국문학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 책도 내고 있고, 일반 그 단행본도 패러다임 북이라는 데서 책을 내고 있는데, 그 우리가 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그 편집 디자인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도 할수 있기 때문에,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국어국문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국어국문학에 대한 거는 뭐 국어를 안 배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어국문학하고 그냥 국어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내가 대학 교수도 아니고 국어국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출판 아니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출판의 하위 분류에서 영업이나 기획이나 홍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국어국문학이 주로 어떤 건가에 대해서 개설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름 그대로 국어국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국어국문학인데 이제 줄여서 그 국문학이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국어국문학이죠. 그렇게 국어는 나라의 언어를 연구하는 거고, 그다음 국문은 나라의 어떤 문학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라기 때문에 그 국어국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문학을 그또 이렇게 하위 분류를 하면은 우선은 이제 국어학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그 국어학이라는 거는 그 뭐랄까 국어국문학을 국어학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어학에 대해서도 하위 분류를 하면은 그 우선 그 여기 책을 만들면서 많이 봤지만 어문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문론이니, 그 다음에 형태론이니, 문법론이니, 의미론, 그 다음에 통사론, 국어사, 국어공학, 그 다음에 일반 언어학, 그 다음에 방언학. 이런 식으로 국어학을 하위 분류하면은 주로 연구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예요. 그 어문을, 국어에 대한, 그 어문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은 어문론이고, 국어의 형태에 관한 걸 연구하는 건 형태론이고, 국어의 문법에 관한 거는 문법론이에요. 그 의미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의미를 따지는 거는 의미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통사론, 그다음에 국어사는 이런 그대로 사자가 붙은 거는 역사잖아요.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국어학사라는 것도 있어요. 국어학사라는 거는 이제 국어학을 연구한 연구에 대한 그 개요를 다시 연구하는 거죠. 국어학사라는 거는 국어사보다는 더 구체적인 학문이죠. 그리고 이제 국어공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주로 뭐 사전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문자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한 학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국어공학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어학을 하기 위해서 언어학을 알아야 되는데, 그 언어학은 언어 이론에 관한 거죠. 그거 언어 이론에 관한 거를 우리 국어학을 아니면 우리 국어를 분석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학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변형생성문법이라든가 뭐 사회언어학이라든가 뭐 텍스트언어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로 그 많이 하고 있는 뭐 담화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 국어를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은 뭐꼭 영어다, 독어다, 불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방언은 방언이라고기도 하고 이제 사투리라고도 하죠. 그렇게 주로 지방에 있는 그 사투리, 지방에 있는 이제 방언을 연구하는 게 방언학이에요. 그 방언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국어학을 연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뭐야 하나의 연구 분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뭐 이런 그대로 방언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뭐 제주 방언 연구, 전남 방언 연구, 경북 방언 연구 이런 식으로 지역을 따가지고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좁혀서 뭐 예천 방언 연구, 뭐 하남 뭐 감곡동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좁혀가지고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언의 이제 가장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쪽이 그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 방언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경상도 방언은 아직도 이렇게 성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높낮이가 남아있는 방언이 경상도 방언하고 강원도 방언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방언 속에 내 고향 있네 이런 책을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교사인 선생님이 내서 그 방언조사한 거가 결국은 국어 사전을 만드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이제 그 언어의 흐름이라든가 변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이제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어학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쪽이 어문론하고 형태론하고 의미론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에 보면은 우선 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그 건재일 선생님이 내셨던 책인데 이름을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한국어 문법사. 그렇게 소위 말하는 사자가 들어있죠. 그러면 한국은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의 문법에 대해서 쭉 그 연구를 역사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김동원 교수가 책을 냈는데 뭐예요? 한글 문화사. 그렇게 한글은 알죠. 우리 글자하고, 그 다음에 문화. 이 우리 글자의 문화가 어떻게 쭉 변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한글 문화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히 이렇게 방대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한글과 뭐 한글 문화, 그 다음에 뭐 한글과 향문, 그 다음에 한글과 성문화, 그 다음에 한글과 동아시아 문자, 그 다음에 한글 창제에 대한 거,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훈민정음 이본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한 차례를 보면은 계략적으로 이 책은 어떤 쪽으로 연구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 아까 이야기했던 어디에 해당이 돼요? 국어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어사. 예,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어학도 그렇고 국어학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제껴다 보면은 특히 논문에 보면은 이 책은 그 공시적인 연구를 했다. 또 이 책은 통시적인 연구를 했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런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는 세대라서 그런데 이게 그 뭐야 통시적이라는 거는 이런 그대로 그 쭉 통해서 쭉 거슬러서 연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역사적 연구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통시적 연구는 역사적 연구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어학을 연구해도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 언어, 그 다음에 뭐 삼국시대 때 언어,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언어, 이런 것들을 쭉 그 우리 글자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쭉 연구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통시적 연구라고 해요. 그렇게 공시적 연구는 이제 그 같은 시대에 있는 책을 연구하는 거죠. 같은 시대에 있는 그 언어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억에 대한 뭐 통시적 연구 아니면은 가람에 대해서 통시적 연구 이러면은 이 강이라는 말이 옛날 가람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쭉 변천해 왔는가를 15세기, 14세기 뭐 그전에 문헌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석고상절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두시은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이걸 쭉 역사적으로 그 의의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시적 연구는 지금 이제 그 현대의 문법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강과 뭐 바다에 관한 뭐 의의 연구, 뭐 문법 연구, 그다음에 교차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 텍스트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느냐, 공시대에 있는 거를 그냥 같이 연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공시적 연구, 통시적 연구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할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책에도 보면은 건재일 저자분이 이 책은 통시적으로 그 우리나라 어떤 문법이 많이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법 연구는 통시적 연구하고 공시적 연구가 병행해야 된다. 너무 공시적 연구로만 문법 연구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론을 이 책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걸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텍스트 언어학이니, 인지 언어학이니, 뭐, 담화 언어학이니, 뭐, 이런, 뭐, 쭉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외국 이론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국어를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 이론이에요. 언어 틀이에요. 근데 그래서 연구 방법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시적으로 연구하느냐, 통시적으로 연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연구 방법론을 어떤 거를 쓰느냐. 아니, 나는 변형 생성 문법을 가지고 이걸 연구하겠다. 나는 텍스트 언어학 측면에서 이걸 연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연구 방법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에 관한 거는 항상 그 책을 썼을 때 나는 이런 연구 방법론으로 연구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면은 영업하는데 또 아니면은 편집 디자인 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국어학은 간단하게 그렇게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학의 다른 측면이 이제 국어국문학이 있는데, 국어국문학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우선 국어국문학도 시대적으로 구별을 하죠. 고전문학이라든가 현대문학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나누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뭐 고전소설, 뭐 현대소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어떤 시대적인 연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장르별로 나눴죠. 이렇게 고전문학을 이제 또 장르별로도 나누는데, 현대문학도 마찬가지죠. 문학의 5대 장르라고 해가지고 5대 장르로 현대문학은 주로 나눴고, 고전문학은 주로 운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운문이냐 산문이냐, 거기에 따라서 크게 나누어요. 운문 산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운문 계통에 속하는 거는 리듬이 있는 거죠. 그렇게 리듬이 있는 어떤 문학인데, 고전 시, 그 다음에 시조, 가사, 향가, 뭐 이런 것들은 노래잖아요. 그렇게 운이 있는 거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문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운일이 없는 서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고전 소설인데, 고전 소설의 어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설화, 신화, 전설, 민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있고, 그 다음에 고전 수필의 일기, 기행문, 내관, 그 다음에 고전 산문, 이제 내관은 음관이라고도 하죠. 옛날에 궁중에서 왔다 갔다 했던 편지에요, 편지. 편지를 옛날 말로 음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비문학에는 민요가 있고, 민속이 있고, 희곡이 있고, 판소리가 있고, 세시풍속이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고전문학을 아까 다시 요약을 하면은 크게 봐가지고 이 고전문학을 장르별로 나누는데, 그 큰 장르가 리듬이 있는 문학이냐, 리듬이 없는 문학이냐,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죠. 그리고 또 이 고전문학은 고전문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문헌이 주로 한자로 되어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문학도 고전문학 안에 속해가지고 연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을 할 때 한문교육과라든가 한문학과도 가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문학도 마찬가지예요. 한문학도 고전 시가다, 아니면 고전 소설을 연구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대문학으로 넘어가면은 현대문학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현대문학은 그 문학의 소위 말하는 5대 장르라고 하죠. 시, 소설, 수필, 예,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연구하는데 현대문학도 그 분류하는 그 기준이 참 애매해요. 일본 같은 데는 더 상세하게 그 근대문학이라든가 근현대문학이라든가 이렇게 또 나누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근대문학이라고는 그렇게 요즘 와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계약이 1910년이라든가 일대 1920년 아니면 1980년도 그 1890년도 이때를 주로 계양기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근대문학이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완전히 그 뭐랄까 조선시대가 아니라 지금 현대하고 조선시대하고 그 중간 단계 계양기 때 이런 문학을 이제 근대문학으로 나눴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근대문학을 현대문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대문학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 서유견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서유견문은 우리가 문학적으로 연구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건 하나의 그 여행 수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은 하나의 그 외국 문화를 소개하는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서유견문이 보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유길준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계약이 당시에 썼던 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근대문학의 거의 하나의 그 시초라고 할까 시점이 이 서유견문이 쓰인 시기라고 이렇게 해도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895년도에 쓰여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쪽이고 또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우리나라 뭐 최초의 뭐 신체시가 뭐냐 뭐 그런 뭐 전남선의 뭐 해외교 소년이다 뭐 또 최초의 현대 소설이 뭐냐 뭐 이광수의 무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1910년에서 아니면은 그 뭐야 1890년도에서 1920년도 사이 그때 문학을 그 근대 문학이라고 하고 또 그때는 이제 계약이 문학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국어에서 보면은 뭐 계약이 때 어휘를 연구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많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